주식 참 알쏭달쏭하죠? 그리고 주식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아니 도대체 주식이라는 이놈은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까요? 주식 8호의 시즌2에서 제대로 공부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오늘 녹화 기준으로 첫 방송이 됐단 말이에요. 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솔직하게 좀 어색했지만 어색했고 뿌듯했습니다. 네. 이제 방송 타는 거야. 아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오는 거는 참 좋은데 네. 이거 뭐랄까 다른 공부보다 이거는 이제 돈을 버는 공부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을 딱 보고 이제 집에서 보니까 아 저때는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좀 들리고. 그러니까 뭐 카메라니 방송이니 마이크니 싹 다 있고 진짜 정말 주린이에서 전문가로 거듭나 봅시다. 네. 저 화이팅 해봅시다. 큰 돈 벌고 싶어요. 작은 돈 벌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네. 큰 돈을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우리를 주식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인도해 주실 실무제 전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실무제 선생님께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후! 우리 팀 이름이 주린걸스? 예, 주린걸스. 무슨 뜻이죠? 굶주린. 굶주린, 아 굶주린걸스. 네. 수익의 굶주리다. 수익의 굶주린. 그리고 주린이의 그 주린. 네, 맞습니다. 좋다. 나는 거리 아닌데? 괜찮아요? 요즘 혼성그룹도 유행이니까. 애들이 좋아요. 아니, 지난번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강의를 처음으로 들은 거잖아요. 네. 어땠어요? 뭐 집에 가면서건 뭐 방송을 봤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흐름은 알고 있는데 네, 네. 이게 내용만 알지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맞아요. 와닿은 게 많았어요. 막 또 전문 용어 나오니까 조금 어렵긴 맞아요. 했죠 사실. 네. 오늘도 분명히 어렵겠지만 네. 모르는 것보단 나니까 우리가 예, 슬쩍슬쩍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를 투자의 호그와트에서 구해주실 주식 투자계의 마법사 선생님 김진규 쌤을 모시겠습니다. 자,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진규입니다. 숙제 검사 안 하시나요? 예, 숙제 검사 해야죠. 보통 이 검사들 싫어하시는데 다들 잘 하셨나 봅니다. 뭐 모의 투자니까. 예. 전체적인 업황을 봅니다. 예, 저희가 선생님. 예, 예. 이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예. 한번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는 네. 그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 사이클 업종이에요. 네. 해운 업종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너무 좋아. 너무 좋고도 내년에도 회사 측에서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PR도 5배 미만 아주 싸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지금 못 믿는 거예요. 내년에 몰라. 그래서 지금 사실 저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시장의 패션이 지금 어떻다? 아주 그냥 고성장 산업에만 지금 막 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두 번째 원준 같은 종목은 이게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상장하고 좀 최소한 한 달, 두 달이 지나야지 이게 수급이 좀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 네. 근데 이제 2차 정비 장비 업체는 뭐다? PR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었죠. 그죠? 네. 업종 선택은 잘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노바텍 같은 경우는 그 보니까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달라지더라고요. 즉 PR이 높아진다. 기존에 이제 태블릿에만 들어가다가 또 스마트폰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측면에서는 종목 선택을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숙제 검사 하실 거예요?
잠깐은 봐야죠. 섹터 선택은 정말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 시장의 옆에 흐름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였었기 때문에 섹터 선택은 괜찮았다. 다만 이제 지금은 지금 계좌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지수 폭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주도 섹터였던 애들은 시장이 좀 풀리면 금방 올라오는 네. 그게 좀 있습니다. 저는 엔터주의 몰빵. 아브라카타브라! 몰빵은 안 되죠. 몰빵은 절대 안 되는 건데 종목을 따라서 몰빵은 절대로 안 돼요. 네. 다음 주에 좀 조절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엔터 섹터 자체가 지금 최근에 또 우리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이었어요. 물론 좀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길게 보자.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오프라인 콘서트도 계속 할 것이고 또 최근에는 그 YG의 위너 그룹의 송민호, 네. 송민호 씨도 얼마 전에 콘서트를 진행했어요. 온 오프라인 동시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그런 소식들 들려올 거예요. 엔터 섹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투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내가 사면 오르고 바로 오르고 내가 팔면 바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비법을 공개할 거니까 이 주제는 앞으로 뭐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파워풀하고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기관 매매를 추종해서 투자 기간을 단축하고 우리가 좀 빠르게 매매를 하자.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훌륭한 주식 투자법과 또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될 우리의 주식 계좌를 빨간불로 바꿔줄 와일드 카드 종목까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에서 852 시무제를 검색하셔서 꼭 친구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볼 텐데요. 수급 분석, 수급.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부터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수급 분석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뭐 경제학을 떠나서 고등학교 사회시간에만 배운 것만 해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수요와, 수요와 공급이죠. 주식시장의 수요는 뭐야? 매수, 그죠? 공급은 매도죠. 즉 어찌됐든 간에 매수와 매도가 부딪혀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싸고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남이 사줘야지 주가 오른다. 여기서 남은 뭐다? 이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주체. 기관? 기관과 외국인이죠. 그러니까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줘야 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연속적.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겠죠. 아, 연속적. 연속적으로 사줘야지 주가가 오른다. 지금 뭐다? 이 수급 분석은 단기 매매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다들 각자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매매 기법 하나 정도는 최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수익 내는데 정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어떤 선생님의 매매 기법의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노하우죠. 예. 노하우죠. 보시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가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인덱스가 지수거든요. 어허. 이 지수에는 대표적으로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이게 프론티어 지수가 개발도상국 지수예요. 그리고 이제 프론티어 지수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어떤 글로벌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UK 펀드의 90% 이상이 이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보고서 이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있잖아요. 따라서 매매를 한다라 그 말이에요. 네. 추종하는 펀드가 그만큼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지수를 주목하는 투자자들 펀드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 몰리는 자금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지수네요. 네, 중요한 지수예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 지수에 따라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오늘 핵심일 수 있는데 얘네가
분기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가 만약에 뭐 100종목을 편입을 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자격 미달 된 애들은 편출하고 또 걔네가 아직 편입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편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해요. 1년에 4번 합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3개월 단위로 2월, 5월, 8월, 11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SCI 지수가 유명한 지수라고 했잖아요. 유명한 글로벌 인덱스란 말이에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쵸.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 하는 시점 여기를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 자, 일단 MSCI 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추천하는 좋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빨간색으로 물들게 해줄 와일드카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통해서 852 김진균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주가 상승의 3요소를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펀더멘탈, 수급, 모멘텀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자, 펀더멘탈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보다 실적과 밸류에이션, 순이익이 올라가거나 PER이 높아지는 거.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수급이죠.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이 뭐예요? 이벤트. 그렇죠. 이벤트, 재료.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스케줄, 일정 매매에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치고 드라마 제작사 주가가 올랐죠. 왜? 그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도 몰랐어.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올랐어요, 주가가.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11월 19일 날 지옥이라는 대작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한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은 산 겁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영하기 전에 팔았는데 방영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넷플릭스에서 계속 1등을 하지만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죠. 왜? 그 전에 산 사람들은 뭐 잘 될 건 못 깨고 나는 많이 먹었어. 난 여기서 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딱 그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드라마가 잘 돼서 오를 확률, 안 돼서 빠질 확률이 어떨까요? 내가 미리 많이 먹었는데. 빠질 확률이 더 클 수 있는 거죠, 안 되면.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이벤트 매매는 언제 하냐? 게임, 출시, 드라마, 영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많이 쓰여요. 수급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왜 기관이랑 외국인이 그렇게 중요한 주체인 건가요? 기관, 외국인, 개인.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다? 기관만 추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이 세 주체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금이 많은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제일 커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형주를 분석해서 사질 않아요. 왜? 이 신흥시장이라 그러면은 뭐 중국 있을 거고 대만 있을 거고 한국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산 배분만 하는 거예요. 중국의 몇 프로, 한국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 비중을 올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의 어떤 조그만 주식을 사겠어요? 그렇죠. 시가총액 관련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뭘 결정한다? 시장을 결정한다. 시장의 움직임은 외국인이 결정을 하고 이 중소형 개별주의 움직임은 기관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찍히는 게 있는데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소위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으로 찍히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그렇게 주가 오른 부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되는 게 개인 자금은 말랐죠. 기관도 펀드 자금은 말랐죠. 그러니까 외국인에만 달렸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시장을 움직이려면 외국인이 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기관을 추종 매매해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기관은 그러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보다 여기서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3대장이 제일 중요하다. 투싱, 사모펀드, 연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얘들이 액티브하게 매매를 해요. 액티브하게. 액티브하게 매매한다는 건 뭐야? 자신의 의지로 사는 거거든요. 반대말은 뭐야? 패시브죠. 패시브 매매란다는 건 그냥 지수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카카오페이가 빵 뛰죠. 왜?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됐다. 그걸 복제하는 펀드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는 그냥 지수를 복제한다. 수동적으로. 액티브는 내가 좋아서 사는 거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연속성. 한 번 사고 땡하면 안 되잖아. 계속 살 수 있는 기관들이 바로 이 3대장이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참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자, 리밸런싱 한 달 전부터 증권사 리포트 또는 뉴스를 검색해라. 사실 이 어떤 종목들이 이 지수에 편입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솔직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서 그냥 분석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아, 리포트가 나오는구나. 예, 뭐 사실 뭐 시가총액 계산해가지고 어떤 편입 가능한 종목들을 이제 골라내는 간추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일반 초보 투자자들이 이야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러면 패스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 그리고 혹은 뉴스 나오는 거 여기서 보고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 얼마 지금도 11월 달이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단기 리밸런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보실게요. 자 10월 25일 기사 내용이에요.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일지 머티리얼스 등등 이런 종목들의 한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0월 25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실 종목명은 모르실 수 있는데 브랜드는 아실 거예요. 디스커버리. 아. 동유 씨가 광고하는 예. 디스커버리 MLB. 그죠? 네. 그 만드는 회사예요. FNF. 아. 네. 아. 저는 줄여서 프엠프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쳐 놨어요.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편입 관련 뉴스가 나온 날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사 신문 기사 보여드렸었죠. 10월 25일 그렇게 가장 일찍 나온 기사거든요. 10월 25일이면 이쯤이에요. 만약에 신문 기사를 보고 매수했다면은 수익이 제법 났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편입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살짝 빠졌어요. 근데 지수 영향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뉴스 활용했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얘도 게임주예요. 게임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게임사인데 25일 날 뉴스 나오고 빠졌었어요. 그때 뭐 단계적으로 이슈가 있었었는데 빠졌다가 결국엔 다시 급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날 편입 관련 뉴스가 나오고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예. 네. 아무튼 1년에 4번 정도 그렇죠. 그렇게 좀 매매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수급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예. 아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사예요. 증권사. 아. 이게 소위 프랍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내 돈. 내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금융기관이니까 뭐 리스크 있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러니까 현물과 뭐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컴퓨터 알고리즘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사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연속성. 연속성이 없어. 오늘 엄청 사도 내일 도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주의해야 돼? 금융 투자가 사서 올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건 오히려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도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은 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만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금융 투자의 매매는 주의를 하셔라.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그 전에 지수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받았다가 반등이 나오죠? 편입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고 편입
발표 이후에 주가는 급락을 했어요. 어.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편입 뉴스 나오게 되면 일단은 파는 게 좋다. 사실 물론 시장 흐름을 고려해야 됩니다. 시장 흐름이 너무 좋으면 뉴스와 함께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빠졌다가 이제 이날 보시면은 인덱스 수급이 들어왔던 날인데 보시면 약간이긴 하지만 반등이 살짝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네. 예.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와일드 카드 궁금합니다. 네. 네. 땡땡땡땡 홀딩스예요. 땡땡땡땡땡땡 네 글자. 네 글자. 홀딩스로도 알켜 주신 게 어디야? 근데 사실 이제 홀딩스 되게 많은데? 홀딩스 많거든. 홀딩스라 많아. 그러면은 지주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네. 지분 가치만 반영을 하고 본업 가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가치 플러스 본업에서도 뭔가 하는 회사. 그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가치를. 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8천억 정도 해요. 자회사 중에 이 상장 회사가 있어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1등 회사예요. 아. 네. 상장 자회사의 가치와 기타 자산, 현금만 합치면 8천억이 나와요. 지금 뭐야? 아. 이 자산 가치만 해도 시가총액을 설명을 한다. 네. 자, 그런데 본업이 또 있습니다. 본업은 뭐냐면은 그 시장에서는 좀 잘 모르는데 2차 전지 소재, 요새 제일 핫하죠. 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전해액이라는 걸 만들어요. 전해액. 네, 전해액. 네. 네, 이 종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852시무제 친구 추가하시면 아주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간불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일드카드는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섹터도 이 종목이 포함된 섹터도 원자력이에요. 주도 테마야죠. 주도 테마가 괜히 주도 테마가 아니에요.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주도 테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원자력 관련주고요. 최근 2년 동안 구조조정도 하고 또 유상증자도 하고 하면서 부채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00% 원래는 웃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아마도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100% 중반대로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전통산업재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기업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트렌드에 맞게 변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수소, 그리고 차세대 원전. 기존 원전은 사실 많이 위험성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 시각이 있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 모듈이에요. 이거는 비용도 기존 원전보다 좀 더 저렴하고 오히려 안정성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이 소형 원전 모듈 SMR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독보적인 어떤 모멘텀이다 볼 수 있겠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해외 대형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다. 네. 아~ 확실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열심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국가는 체코, 폴란드, 인도, 사우디 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수원 원장도요. 한 달 전쯤이었나요? 올해 말에 수주하나 원자로 관련해가지고 수주하나 가능성 높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원자력 섹터의 주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었었죠. 원전 수주 가능성 높다. 아직까지 소문이에요.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6일자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업이 주식 수를 늘리겠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역발상인데 유상증자의 성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852 김진균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이 와일드카드 종목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와일드카드의 향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 명강이라. 응? 아, 너무 명강이었구나. 질문이 없습니다. 오, 완벽. 완벽했구나. 선생님한테 벽이 느껴져요. 어떤 벽? 완벽. 완벽. 자, 다 같이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